안녕하십니까. 목동종로학원 여정선생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쵸? 문법도 어려웠고, 화작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요. 뭐, 화작은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이제 문학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독서에서도,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등급컷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점하고 그냥 무조건 실망하고 그냥 시험지 덮어버리지 마시고 좀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은 해설은 홀수형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홀수형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순서는 앞에서부터 어려운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4, 7번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5번이 나왔는데 제가 5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풀어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기를 이거 상당히 재밌게 함정을 냈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 말이냐면 뭐 나머지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요. 3번을 보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했는데, 실제로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다루었던 게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걸 다루진 않아.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읽고 이 말도 나왔어, 이 말도 나왔어, 이 말도 나왔어라고 단어만 이렇게 참 잡고 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함정으로 나오기 좋은 문제였다는 거 의외로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자, 죄송합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거든요. 자, 그럼 니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을 찾아갈게요. 이거야, 여기 있다.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의 규정이거든요. 토론의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이 부분 전체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보죠. 자, A와 B의 입장했을 때 지금 A의 입장은 유력 후보, 그러니까 유명한 후보 입장인 거죠. 그래서 유명한 후보들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반면에 이렇게 소수 정당을 비롯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 입장을 대변하는 게 B의 입장이에요. 그쵸?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보죠. 자,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없다면, 관계 있으니까 시간도 제한돼 있고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관계가 없다면 A 입장은 약화되겠죠. 네. 자,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있어. 근데 이 정치 신인은 이쪽에 가겠죠. 이쪽에 갈 텐데, 이 사람이 그래서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어. 그러면 A의 입장은 약화될까요? 저런 사람을 왜안 데려와? 이렇게. 약화되니까 끊으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2번입니다. 자,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국민의 합의에 결정된 적이 없어요. 자,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줬어.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 그러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죠. 이런 사람들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자,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강화되겠죠. 저런 사람 데려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 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인데, 그러면 가, 나, 다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가, 나, 다가요. 자, 일단, 가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 여론조사 실시는 언제든 해도 상관없어. 근데, 결과 보도는 선거의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자,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자, 반면 이제 나를 가봅시다. 나에서는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 금지하자. 자,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 밝히면 상관없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거는 밝히면 상관이 없다. 반면에 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차범위에 있을 때 경합이란 표현은 상관없지만 서열화하거나 1등, 2등, 3등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오차범위에 있을 때는 경합이란 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만. 다에서요. 다에서. 자, 그러면 가나다를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조사를 보죠. 지금 오차범위를 확인했어야 돼. 8.8%야. 자, 전부 다 넘어섰네요. 그쵸? 반면에 여기는 오차범위 내고 여기는 오차범위 내야. 그러면 자, 보세요. 1차에서는, 그러니까, 죄송해요. 가에서는 얘는 보도하면 안 돼. 얘는 보도해도 상관없어. 그쵸? 나에서는 얘를 밝히고 말하면 돼. 얘도 밝히고 말하면 돼요. 그쵸? 반면에 밝힌다 하더라도 서열화하면 안 돼. 여기도 밝힌다 하더라도 서열화하면 안 돼. 이게 다의 입장이죠. 다의 입장. 그쵸? 서열화하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이야. A 후보 10% 이상 차이로 B 후보, C 후보의 우세. 이건 뭐 상관없어. 그쵸? 나와 다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가에는 통과됐어.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돼. 왜? 오차범위란 말을 안 써줬어. 다에도 위배됩니다. 그쵸? 왜? 이런 경우에 경합이라고 해야지 서열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자,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했어. 그러면 가에 위배되겠죠? A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라고 서열화해도 안 됩니다. 다. 맞습니다. 둘다 위배되는 거. 자,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선거일 14일 전, 가는 통과했네요.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로 보도하는 것은 나도 상관없어요. 8.8%를 넘어섰으니까요. 자, 맞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면, 그렇죠. 다에 위배되죠. 왜냐하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서열화하면 안 됩니다. 자,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범위 내 옳지, 경합. 그러면 다 유의되지 않아. 맞아요.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면 가 유의되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을 수특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뭐 이것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때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답. 이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답이 될수 없는 이유. 이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소거법이라고 하죠. 잘못된 값을 찾는 건데요. 자, 9번을 봅시다.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당연히 중앙값이니까요. 한가운데니까요. 덜 받는다. 이건 틀린 게 없어요. 자,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 제외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답이 될수 없는 이유를 끄는 것도 좋습니다. 자,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져. 그렇다고 이상치도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요. 자,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다. 이상치가 포함된다고 평균을 구하는 것이 복잡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큰값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더 복잡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평균은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분포를 볼 때는 거기서 평균값 딱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연속적인 분포니까. 하지만 이렇게 딱딱 석차처럼 끊어진 거 1위, 2위, 3위, 4위, 5위 이럴 때는 중앙값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평균값은 뭐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선일 때, 선적일 때 이상치가 포함된다고 해서 평균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선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러면 이런 부분일 때 어떨까? 이런 부분일 때는 평균 자체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치하고 상관없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균을 내면 딱 떨어지나? 딱 떨어지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상치하고 상관없이 어때?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건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5번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선택지인데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혹은 이게 푸는 정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수능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기출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보면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기법하고 보기의 B기법, 그래서 A기법하고 B기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B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그냥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하래요. 그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래. 오히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까 대부분 최적의 직선하고 이상치 사이에, 그러니까 만약에 최적의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상치가 이렇게 있다면 대부분 직선이 이렇게 그어질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번을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으면 돼요. 자, A기법과 B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아니요, 그냥 B에서는 무작위로 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아니요, A기법도 이상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어요. 자,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아. 그렇다고 했죠. 네.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그렇다고 선택한 직선 이상치를 지난다고 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그 사이를 지난다고 했죠. 자,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이상치의 개수를 문턱값이야. 문턱값은 뭐, 적정치야. 적정치. 자, 정상치예요. 자,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후보 집합이니까, 후보 직선이에요. 최종 후보가 아니에요. 그냥 후보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자,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그렇죠. 지날 수 있죠. 지날 수 있어요. 무작위로 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게 없네요.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 있을 때는 틀리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것도 찾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9번이나 10번 같은 연속 두 문제를 아주 적절한 거 꼭 아주 정확해 이걸 찾는 것보다는 이건 틀리지 않았어를 찾는 연습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네, 다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던 12,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기역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기획누구 입장인지, 아이고야. 유학자 입장인데, 특히 이제 오징의 입장이죠. 오징의 입장이고, 유학을 대변하죠. 반면에 학문적 소신에 따라서 공자가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다. 이 말을 해보고 싶은 게이 학문적 소신에 따라 한 건데, 자, 적절한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기억만 우선 한번 가볼게요. 자,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견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았죠? 네.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이 아닙니다. 도교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이에요. 자,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게 아니라 도교는 불교 이런 것들을 끌어들였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는 아닙니다. 자,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건 맞죠. 그렇죠? 유학의 입장에서. 자, 5번도 가볼게요. 기역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 도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 노자,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가봅시다.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 노자 사상의 진위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그렇죠. 맞네요. 네네. 틀린 부분이 없어요. 자,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고자 한게 목표가 아니라, 노자도 틀린 건 없어. 노자도 공자가 존중했던 사상가야, 스승이야, 란 말이니까, 이 뒤에 게 아닙니다. 알았죠? 의도가 잘못됐어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고, 네, 15번, 다음 15번인데, 우리 15번 같은 문제는 9월 평가원 문제에 직접 나왔었던 문제죠. 그쵸?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가야 돼? 왕완석 입장 확인하고, 체크하고, 오징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야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안 그러면 굉장히 풀기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15번 위치에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뭐,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문학 풀고 독서 풀고 이러다 보면 거의 뭐 70분 넘어서 이 문제를 접할 텐데 그때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일단 왕완석 입장부터 확인해 볼게요. 왕완석 입장은 여기부터 나옵니다. 자, 왕완석 입장부터 확인하면 자,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의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합니다.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되고요. 기가 작용해서, 자,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하듯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변하니 현상 세계도 변한다, 이렇게. 자, 인위적인 걸 제거하고 도로 돌아가자.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노자 입장인데, 그걸 비판하면서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자가 말한 도하고 왕완석이 말한 제도는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겁니다. 자, 지혜와 덕목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가봅시다. 자, 일단 왕완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됐어. 자, X야.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인 존재인 도가 현실에서는 아니다. 규범하고 도하고 다르게 봤죠. 자, 노자는 인위적인 걸 배제해서 도로 가자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이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하고 제도는 서로 다른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X가 될 거고요. 자,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 너머에 있습니다. 앞서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그쵸. 도가 변하듯 세상도 변한다. 사물도 변한다. 이렇게. 자, 도가 변하듯이 현상 세계가 변하니. 그쵸. 변한다고 그랬어. 기가 변하고 현상 세계도 변하고 현실 사회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 규범도 변해야 돼. 규범도 변해야 해. 이렇게. 긍정할 겁니다. 자, 오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징이 여기에 나오죠? 자,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 불가했기에 도가요. 자, 유학자 입장에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의 사람들이 빠진 걸 경계했어.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봉자 행운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혔어요. 자, 도와 유아 기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면서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계를 재편, 여기까지는 뭐 크게 없네, 내용이. 자, 도를 근원적으로 불변하는 도야. 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오지 보기에 도는 안 변해요. 그렇죠?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형성되니까 도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세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이 인의 예지. 그렇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로 가보죠. 자,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난 것이 만물이 오징도 마찬가지로 X입니다. 왜? 오징도 먼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을 통해서 방금 읽었죠. 그렇죠? 네. 드러났다고요. 자,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옳지. 맞아요. 이거는 도가 변화하듯이, 잠깐만, 불변하는 게 도라고 했습니다. 오징은. 그래서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X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거에 보면 몇 번이? 네,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찾아가는 게 지금 이 문제인데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면,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뭐하고 뭐해서 좀 연습을 해보면 되냐면 올해 9월 시험하고 수능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연속 이런 문제가 연속 나왔으니까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사람 생각 읽고 이야기해야죠. 자, 청나라 초기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는데,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했으니까 노자의 본래 사상도 안 좋다. 그래서 노자 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 노자의 사상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야.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대. 그래서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 그래서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무의를 비판했겠죠.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하자, 유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본 거 맞아요. 그렇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비판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걸 비판했으니까. 자, 한 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수긍한다, 긍정한다. 맞네요. 네. 자, 왕부진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을 하지 않아도 돼. 이거 부정적으로 봤어. 맞아요. 왕한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했어. 그래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인간의 재정적인 것, 인간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걸 긍정했겠죠. 네. 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봤으니 오징이 노자를 추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그치? 본래로 가야지 왜 네가 수정해? 이렇게. 자,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그렇죠?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오징 비판할 거다. 네, 맞네. 자, 왕부진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했나? 어때요? 기존의 노자 주석서를 비판했나? 이 부분이 좀 애매했다면, 자, 학문제 입장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봤다 했는데 지금 설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자도 공자의 누구다? 스승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자를 긍정한 사람이거든요. 노자를 긍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오히려 노자를 잘못 해석한 사람이라고 비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원전부터 나왔어요. 김원전부터 나왔는데 김원전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20번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AB하고 D까지 한번 살펴보고 봅시다. 자, 짐은 불행하여 지금 누구한테? 김원의 아버지한테, 그쵸? 전임 좌성상인 김원의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화남을 어찌 측량하려 원통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B는 자식을 불러들이시니 마땅할까옵니다. 우리 자식이 아기를 봤대요. 아기를 봤대요. 우리 자식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를 보죠.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4, 5, 5일 후에 세상에 나가서 남주성, 김원이야, 김원. 남주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겨라. 너희는 나를 위해 한번 마음을 위로해라. 이렇게. 자, 수위 차돌 어싸우면 남주성 잡기 어찌 근심하리오. 이미 지금 공주들은 누구랑 짰어? 김원이랑 짰어. 그쵸, 원수랑.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셔 첩등은 우러러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건 뭐한 거야, 지금? 아기를 어떻게 안심시켜가지고 술 먹여서 재워야지. 그래야지 김원이 아기를 물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B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온 사실을 굳이 숨겨온 건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A 같은 경우는 숨겨온 건 아니에요. 사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으니까요. B와 C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냈다. B의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A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D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게, 그렇죠. 숨기고 있어. 3번이 답이네. 공주들이 숨겼으니까요. B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동을 요구하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불러보십시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D에서. 자, C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너희들이 날좀 위로해봐. 이렇게. D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그렇다고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술 한잔 드세요. 이랬지.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네. 그 다음에 21번 보자. 보기를 참고 이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 나오죠.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 김원. 귀한 존재인 적대자 악이 필연적 개념의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인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이다. 했어요. 자, 서경태가 입지골 동원해 악이와 맞서고 원수가 개교를 마련해 악이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악이.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릅니다. 서경태하고 원수하고. 자,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악의에게 대항하고, 또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했어. 올라가서 서울로. 충군의 가치, 그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렇게. 자, 원이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다고. 악의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한 데서 둘이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쵸. 자,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군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 약속대로 아기를 잠들게 하는 인물이다. 맞죠? 여성 인물의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돕는 존재이기도 하고. 자, 일세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기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봤어요. 그쵸? 이거는 누가 추천한 겁니까? 공주들이 추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한 건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어때? 자기 칼로 했지. 근데 누구의 추천으로 공주들이 뭐라고 했어? 자기 원수의 칼로 한번 배워보소서 했는데 잘안 배워지고 악의 칼로 배워보소서 하니까 확 배워졌잖아. 그러면은 적하였으면 큰일 날 뻔했지. 계획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일이 무산될 뻔했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고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시 자체도 어려웠지만 제가 보기엔
수필이 상당히 까다롭고 거기서 나온 문제들까지 까다로우면서 아마 가장 이렇게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23번부터 봅시다.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와 힘은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와 자연이 갖는 변화의 힘이에요.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하는데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고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을 한대요.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해. 문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걸 실현했대요. 실현.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깃발은 이상입니다. 이상. 알겠죠? 자, 이때 표면적인 뜻을 제대로 좀 보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났어. 흰 벽에. 한번 볼까요?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난 상황을.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잘안 넘어가집니다. 자, 여기 보죠. 흰 벽에는 어련히 해가 들 적마다 늘, 해는 늘들 거니까요.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다. 그러한 정밀이 1,000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1,000년 동안 유지된 거잖아. 그럼 이거는 인간의 역사하고 자연이 늘 한결같이 서로한테 어때? 서로의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서로 관련이 있다. 영향을 미친다까지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 이것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쵸? 이 정도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어때요? 보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건 1,000년 동안 똑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을 쇠락해온 인간, 이것도 어색합니다. 1,000년을 쇠락했다고 한건 아니야. 쇠락의 과정이 있었던 거지.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니고, 오히려 자연이 늘 거기에 그림자로 나타나 있었다. 곧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자연이 함께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 자체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시 같은 경우는. 알았죠?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둘이 기둥의 틈과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면서 퇴락하고 있어요. 둘이 기둥이. 근데 그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니까 그것이 서럽지만은 않다. 왜 다시 생성될 거니까. 자연이 쇠락해서 생성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도 쇠락했다가 생성될 거야. 이렇게. 기하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가면서 쇠락해 간다고 봅시다. 그럼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겠죠. 멀리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불을 것인가, 이렇게. 자,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풀은 싹이 돋고, 이제 이끼가 아니라 풀은 싹이 돋고, 나무가 자랍니다.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고 있는 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자,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돌아왔습니다.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면서 열립니다. 닫혀졌던 게 열립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희망이 나타났다. 이상을 향해 갈수 있다. 이렇게요. 이 문제가 그대로 몇 번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마 먼저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문이거든요, 문. 26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인데요. 자, 기억이 문이야. 기억이 과거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 반성은 없어요. 자, 기억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감, 뭔가 내면의 불안감을 지금 감추기 위해서 기억이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야. 기억을 주변과 단절된 상황 아니야. 계속 주변을 보고 있잖아요. 바람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쵸? 네. 자, 기억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 그쵸? 잃지 않고 지켜내죠. 그리고 나중에 어때? 어디로 가? 열죠. 맞아요. 주변의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그래요. 이건 나쁘지 않아. 이건 나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니은으로 가보면 자 이건 틀렸으니까요. 얘하고 영을 보면 됩니다.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다. 맞죠? 그런데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요? 4번이 됩니다. 26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23번에 보기가 상당히 많은 힌트가 됐고 그 힌트를 가지고 26번까지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24번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 그랬는데 되게 어려워. 이 문제 풀 때 분명히 문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알았죠? 자, 얼굴 한번 못 맞추면 뿌리야. 뿌리. 자, 뿌리가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터는 잎사귀도 도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것 때문에 떨고 있는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라고요. 시에서. 네. 자, 두 번째. 고집 센 것들, 도리 없는 것들,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1번도 여기가 틀렸죠. 자,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담이죠, 담. 근데 그걸 신명나게 넘어가죠. 그래서 정수를 타넘는 행위는 머무세우는 대상을 신명나게 타넘는 일이다. 오, 맞네요. 상당히 어렵죠. 이렇게. 자, 가지만에 혼자 서는 애 나타나는 그럼 혼자야. 가지만에 있어. 혼자 있어. 혼자. 비에서 담 밖을 가두어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 그런데 자, 혼자만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틀리겠지만 또 하나 봐요. 여기서도 틀려요. 담 밖을 가두어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담 밖을 가두는 건 담이지 가지가 아닙니다. 이해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뭔 말이냐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는데요. 이거 보면 봅시다.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에 담 했으니까 담 밖을 가두는 주체는 가지야 담이야? 담이죠. 담. 그렇죠? 담이 담 밖을 가둡니다. 근데 이 선택지 그대로 읽으면 이 선택지 그대로 읽으면 담 밖을 가두어 핵을 긋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 밖을 가두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 끌어가줘야 돼요. 자, 안았다면 비해서 아니었다면 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목련과 감나무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련과 감나무 애도입니다.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담쟁이 덩굴 다 거기에도 포함되는 거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상당히 어렵게 선택지를 꼽아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보였어야 문제가 풀리는데 어렵죠, 어렵죠. 네. 자, 25번을 갑시다.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전개하기 물음이다. 뭐 맞아요. 이 집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던진 거고. 자, 이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끝까지 뒤에까지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기 힘든데 그러면 시간을 두고 뒤까지 가서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둘러서 이제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즘에 대한 나가 제시한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이 아니라 틀렸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결국은 이거 아닌 걸 이야기하거든요. C하고는 반대된, 그러니까 C에서 C에 이렇게 그 말이 옳을까? 옳지 않아? 어떤 말? 이 말. 가정한 게 이게 옳을까? 옳지 않아?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가면. 네. 잊어버려야 될걸 잊지 않는 건 병이고
잊지 않으면 잊으면 안 될 걸 잊으면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7번으로 넘어가 보면 27번의 답도 상당히 아주 어렵게 나오는데 27번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지금 여기인데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것은 맞아요. 담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하면 잊지 않을 건 잊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잊지 않는 것은 병이야 병이 아니야? 병이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병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잘못된 거야. 병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건 병이라는 거잖아요. 이중 부정 가지고 지금 장난쳤거든요. 잊지 않음에 주목하면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겁니다. 그냥 여기서 딱 끊었어야 돼.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도 나옵니다. 보세요. 담쟁이 줄기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으면 안 되지.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걸 잊어버리면 내적인 것을 잊으면서 외적인 것에 매몰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죠. 인식을 잘못 잊은 걸 잊어야 할 걸 잊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잊으면 안 될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깨달아야 바람직한 사람들 태도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8, 31번으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첫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까다롭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황 잡기가. 그쵸? 그래서 누구 있어? 갑득이, 을득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이 부부가 양서방인가요? 그쵸? 지금 제가 성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리고 누가 있어? 갑순이 할머니가 있죠. 갑순이 할머니 그리고 갑순이 할머니 딸하고 지금 다투고 있었어. 그치? 그리고 집주름이란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바깥 양반 안 양반 할머니지 할머니. 자,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 자,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집주름 영감과 양서방에 대한 예, 그쵸? 양서방하고 집주름. 자, 적절한 겁니다.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했다고 탓했어. 누구하고 똑같이? 갑순이 할머니도 분별했다고 탓했어. 뭐 하인하고 싸우냐? 왜, 속된 말을 왜 쌍껏과 싸우냐? 똑같아요. 그래서 생각과 같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그럼 틀린 걸 봅시다.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머니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 없습니다. 양서방은 결과적으로 양서방이 완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락 시켰을 뿐입니다. 자, 양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 근데 사건의 경위도 자기가 한 행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양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겸연쩍다라는 말 있거든요. 겸연쩍다라는 말은 이런 거, 미안, 이거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되게 미안해하는 겁니다. 여보 미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덤한 태도가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어. 변소와 화장실 안에서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데 갑순이 할머니가 문을 잠궜단 말이야. 그때 여기 사람 있어요 이 말을 못했다고요. 누가 뒷간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져서 이렇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이유는 둘이
저기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거야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맞죠? 미안해 하면서요. 다음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는데요. 한번 가보죠. 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으로 서술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초점자가 서술자일 수 있습니다.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서술하기도 합니다. 초점자가 인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대부분 겹쳐 나타납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뭐 같은 생각이라면 가까워지겠고, 먼 생각이라면 서로 다른 생각이라면 거리를 두겠죠. 자,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상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이렇게요. 자, 일단 보죠.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했어. 쉼표를 연이어 사용했던 말줄임표 이후에 쉼표를 연이어 사용했다는 건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한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 지연이 일어났다. 그렇겠죠. 네. 자, 서술자 시선의 서술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났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근데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조금 앞으로.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하고 뽐내 보았던 것이나, 네가 잘못했어 라고 했으니, 나중에 깨달으니, 누구의 입장에서? 나중에 깨달으니는 인물의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서술자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아, 그 배우지 못한 행랑끝하고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이거는 서술자도 나중에 봤을 거고 인물도 나중에 을뜨기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을뜨기를 통해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거죠. 나중에 깨달은 건데 그럼 지금 니은 부분은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제대로 그쵸? 그럼 보자. 서술자 시선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여기까지는 가능해.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가 아니라 비로소 상대의 생각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제대로 알게 된 거.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서로 둘다 이제 어때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됐다. 이렇게 돼야죠. 일치불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 자체가 어렵게 나오면 항상 일치불일치를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고전시가로 넘어가 보죠. 고전시가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쵸? 일동잔유가 나왔고 그리고 화암구곡이죠? 화암구곡이 나왔는데 화암구곡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요. 화암구곡은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생활 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인 공간에서의 긍지.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보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은 하여 떨어진 그러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네. 자, 화암의 풍경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다. 앞에 나왔던 매화 뭐 이런 것들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 네, 맞습니다. 자,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사내가 진동하는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데 주목한 경험에 대한 관심. 자,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했어. 그쵸? 꼬이고 틀어진 식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아까 보면, 죄송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류나무를 만든 분재, 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 그렇지. 내 앞길이 막막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했어. 그렇다고 겸양의 태도는 아닙니다. 이 야인의 생활도 언젠가는 알아주겠지요. 자, 봐요. 보자, 여기에. 두어라, 야인 생활도 자랑할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간 이거 자랑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겸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겸양의 태도로 드러냈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이거 충분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 그렇죠. 태평성대라고 그랬으니까 성대의 한가로운 선비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양육풍의 강음하에, 양육풍이 봄바람이에요. 버들가지니까. 뜻대로 소이라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 네. 자, 이제 화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작. 화작에서는 제가 세 문제를 가져왔는데, 아, 세 문제는 다 서두르지만 않으면이란 전제를 붙이는 그런 이렇게 함정들이에요. 함정들. 그러니까 이 참 화작이 쉽고도 또 어려운 게 이런 함정들을 계속 평가원에서 파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문제인데, 자, 일단 보죠. 다음 가에서 학생 1이 대화의 내용과 자신이 떠올린 생각을 작성한 메모인데, 기억 미움이 나에 반영된 양상이야. 그러면 기억을 보면 문화재 상태 복구에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그래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예, 여기에 나옵니다. 조사해보니 유럽에서는 손상된 종이 문화재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용도로 우리 전통 한지를 사용하고 있대에서 한지의 우수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야기했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 가면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자, 여기에.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통 한지는 사용 부진으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어. 유럽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를 손상된 문화재 복구에 사용하는 등 관심이 높은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활용했냐로 갈 때 보죠. 보십시다. 학생 2의 발할 토대로 작성된 기억은 여기까지는 맞아.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아니요,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뭐 현재 국내에서 한지 사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네, 이렇게 이걸 부각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일 텐데, 잠깐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일 텐데 차분히 나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지를 파악해야만 이런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함정인 거죠. 그렇죠? 그냥 자세히 생각 안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 디테일함을 이렇게 놓치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이. 43번도 봅시다. 43번도 보면 장문상을 고려할 구상은 글쓰기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봅시다. 이 부분이에요. 자,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려면 대응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험이 쌓여야 돼.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곧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원의 필요성. 그렇죠? 더 가보자. 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해. 자, 이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 변화가 필요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그런데 이 뒤에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뭐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이래 버려서 정책은 아니에요. 혹은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돼.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상당히 까다롭죠. 네. 아주 자세하게 보고 가야 답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법 문제를 풀때 이렇게 순간순간 대략 이런 것 같아, 대충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4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큰 거 안 보면 큰일 나는 게 이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이유. 자,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답이 의외로 쉽게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선택지를 얼마나 잘 봤는데 기억 일화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본문에 이 부분은 나왔고 이 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개를 뭐에 포함시켜야 돼?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그리고 여기에 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이거든요.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그래서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지 이렇게 가면 이거는 뭐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로 넣을 수는 없죠.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지. 지금 선택지 1에서는 얘를 이것의 이유로 넣자고 그랬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자, 여기까지 화법 문제를 봤고요. 언매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을 가져왔는데요. 35번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35번은. 그러니까 초성자를 보죠. 초성자. 초성자를 보면 기본자가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이렇게죠. 기역, 미음, 미음, 시옷 이게 기본자예요. 아, 설, 순, 치, 후 이렇게. 그리고 가획을 합니다. 하나, 그렇죠? 둘, 이렇게 가획을 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획을 해요. 그리고 이체자가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 이체자인데 여기서는 아예 다르게 써놨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체자인데 아예 다르게 써놨는데 그래서 3번이 보세요. 초성자 용자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이 아니라 후음에 속한입니다. 배경 지식을 물어봤어요. 너 이 정도 배경 지식 있니?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훈민정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기가 아니야. 모든 기본자가 아니라 초성의 기본자입니다. 자,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의 예시 단어의 종성에 쓰인다. 종성에 쓰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자, 왜? 지금 예. 얘는 종성에 쓰이지 않아요. 종성에 쓰인 애는 어떤 애입니까? 얘입니까? 그렇죠? 네. 자, 여긴 틀렸고요. 이게 틀렸고요. 자, 초성자 용자례 중 아음 이체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음 이체자입니다. 아음의 이체자니까 초성 리을, 종성 리을 두 개 다 있네요. 그렇죠? 반설음 리을이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배경 지식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중성자 용자례 중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는 반챔 이체자와 종성자 순음 기본자라고 했는데 봅시다. 어를 얘거든요. 부접이니까요. 그렇죠? 기본자가 아니네요. 종성자 순음 기본자는 미음이잖아요. 그렇죠? 순음의 기본자는 미음입니다. 미음. 네.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되게 복잡하죠? 순음 기본자의
수는 기본자가 아니라 수는 가획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반체 밑에 자는 맞아요. 네. 다음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도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한번 보죠. 자, 어간의 마름이 희으신 용언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보이는 활용의 유형을 정리한 건데 보자. 기역을 쫙 찍고 니은 이렇게 해놓은 건 뭔가 질서가 있겠죠. 봐요. 양성이 왔고 양성이 왔어. 그러니까 아이가 오고요. 음성이 오고 음성이 오니까 어이가 왔어요. 근데 음성 오고 음성 왔는데 여기는 뭐가 됐어? 아이가 돼버렸죠.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알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역 일은 양 했더니 아이가 되고 이는 음 했더니 어이가 되고 반면에 니은은 음과 음이 만났는데 뭐가 되더라? 아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자, 디귿의 1, 2를 봅시다. 여기는 어때? 히읗이 탈락, 그러니까 발음으로는 히읗이 탈락하는데 표기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노아는 마로 이렇게 맞죠? 네. 한번 가봅시다. 조그맣 이렇댔습니다. 어허, 얘는 양성에 이렇 음성 아이 했으니까 기억 일이 아니라 지금 이렇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에 어가 결합했는데 뭐가 됐으니까 이래 이렇게 됐으니까요. 혹은 어서죠. 어서가 결합해서 이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죠.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해서 기억 다시 맞죠. 예주에. 자, 둥그럿 어입니다. 멀컷이 어이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과는 상관없죠. 네. 자, 나타 따타 나서 따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의 일과 그렇죠. 자, 너타 싸타 활용형인 너싸가 너싸로 줄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네. 39번으로 가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한번 보죠. 부사는 부사, 체언, 조사, 용언의 활용형 등으로 실현되는데 이때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관용어, 서술어 등이야. 일례로 차가 간다,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잘을 부사로 쓰면 차가 잘 간다가 되겠죠.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주어진 문장에 부사어를 넣어 수정해 봅시다 라고 했어. 뭐라고?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를 부사어로 쓴 문장. 관용어를 수식하기 위해 용언 활용형을 부사로 쓴 문장. 이렇게. 근데 무엇을 수식하냐부터 이제 확인해 보죠. 그러면 1번부터요. 자, 그러면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라고 했거든요.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을 보면 웃는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인데 방긋이가 하나 들어갔고 참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방긋이 웃는다 했으니까 방긋이는 서술어를 어때? 수식하죠. 자, 그리고 봅시다. 아기가 귀엽게 걷는다 할 때 이 귀엽게 있죠. 부사어입니까? 아니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부사절이 부사어가 아니라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부사절의 뭡니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그렇죠? 그래서 부사어를 수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라고 했거든요. 관형어를 수식하기 위해. 자, 그럼 이것도 보죠. 자, 화가가 굵은 선을 해서 조금으로 굵은을 했고 세로로 그었다죠. 그렇죠? 조금 굵다. 이것도 관형절의 서술어죠. 관형절의 서술어. 그러니까 관형어를 수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39번은 상당히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아주 복잡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부사는 부사, 체언조사, 용언, 활용형 등으로 실현된다고. 자, 그때 부사어로서 수식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등이 있어요. 일례로 차가 간다, 의 서술어 간다를 수식하기 위해 부사 잘은 부사어로 쓰면 차가 잘 간다 해서 잘이 간다를 꾸민다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건 중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부사를 넣어 수정해보자 그랬어. 자, 기억은 뭐냐면 부사어 수식해야 돼. 니는 관형어, 디귿도 관형어. 근데 뭘 부사어로 쓰냐 이거죠. 그렇죠? 자, 기억은 봅시다. 뭘 수식해야 돼? 부사어를 수식해야 돼. 부사어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부사. 자, 두 번째. 니은은 관형어를 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뭐야? 용언의 활용형 이렇게. 자, 디귿은 뭘 수식하래요? 디귿도 관형어 수식하래요. 그리고 조건은 부사. 자, 리을을 봅시다. 뭐? 서술어 수식하래요. 그리고 체언의 조사가 뭘로 와야 된다? 부사어로 와야 된다. 자, 미음은 뭐? 서술어를 수식해야 됩니다. 아, 무엇 수식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형 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억하고 니은인데요. 그러니까 관형어 수식하는 것 때문에 부사어 수식하는 거 찾고 관형어 수식하는 거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거든요. 그렇죠? 지금 둘 다 뭐 수식하고 있습니까? 웃다, 귀엽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관형어가 아니라 관형절의 서술어고요. 그리고 부사절의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뭐라고 해야 돼?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부사어 수식하고 관형어 수식하는데 부사를 써야 됩니다. 둘 다 부사를 써야 돼. 근데 조금은 부사 맞아요. 근데 세로로 이거는 여기서 이미 꺼도 되겠네요. 물론 지금 부사어 수식하고 관형어 수식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 굵다 이거 서술어 수식했고요. 세로로 그었다 했으니까 이것도 서술어를 수식했습니다. 서술어를. 알았죠? 자, 그 다음 니은 미음을 봅시다. 니은 미음은 관형어 수식하고 서술어 수식하면서 둘 다 용언의 활용형이어야 됩니다. 자, 무턱대고 부사입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실현할 때 부사입니다, 부사. 알았죠? 자, 사람이 많이 있다 해서 많이, 이거는 부사 맞네요. 많이 있다가 부사로 서술어 수식하는 거 없네요. 그렇죠? 미음도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을인데요. 디귿을 봅시다. 디귿은 관형어를 수식해야 돼요. 관형어를. 그렇죠? 그리고 부사어로.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 전혀 딴. 그렇죠? 딴은 관형사이자 관형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해설했네요. 자, 그러면 리을 서술을 수식하는 체언조사 한순간에 해결했다. 오 있네요. 한순간 체언에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4번이 됩니다. 9번. 마지막 확인할까요? 자, 리을하고 미음 둘 다 서술을 수식해야 됩니다. 영미는 그 일을 처리했다. 영미는 그 일을 원칙대로 처리했어. 깔끔히 처리했어. 자, 그러면 자, 원칙대로는 뭡니까? 체언의 조사 있어요. 근데 깔끔히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습니까? 미음이 없네요. 이렇게요. 이제 부사니까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뭐제 설명을 들어서도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들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각 문제별로 혹은 지문별로 포인트가 될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